사흘 전인 지난 10일 LG전자의 첫 5G 스마트폰인 V50의 판매가 시작됐습니다. 그런데 이 폰에 불법 보조금이 무더기로 투하돼서 출시 사흘 만에 소위 공짜폰이 됐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정윤영 기자가 우선 보도합니다. 인터넷 커뮤니티 사이트에 올라온 글들입니다. 5G 스마트폰 LG V50를 공짜로 샀다는 소비자부터 돈을 내기는커녕 오히려 받았다는 소비자까지 있습니다. 일부 대리점이 불법 보조금을 제공했기 때문이란 의혹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현 제도상 이동통신사의 공시지원금과 대리점의 추가지원금만 받는다면 30만 원대의 제품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외에 추가로 불법 보조금이 지급되면서 제품을 공짜로 살 수 있게 된 겁니다. 이동통신사의 가입자 확보 경쟁이 격화되면서 빚어진 결과입니다. 저희는 네트워크 이용료, 그러니까 회선을 팔아서 이득을 취하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 폰 하나를 싸게 팔고 비싸게 팔고의 문제가 아니라 얼마나 많은 회선을 유치를 하느냐가 저희 회사 이익에 연결이 되는 거죠. 결국 방통위가 대응에 나섰습니다. 매번 이제 뭐 신급폰 출시되면 하루 이틀 정도가 이제 항상 문제가 되고 있는데요. 더 이상 반복이라든지 또는 뭐 지속이라든지 가지 않도록 우선 먼저 해야 먼저 빨리 등급하게 교체하는 거죠. 세계 최초의 5G가 서비스는 뒷전이 되고 가입자 확보에만 탈법, 불법이 판치는 혼탁한 시장이 되고 있습니다. SBS CNBC 정윤영입니다.